안녕하세요, 호영재입니다. 혈관은 혈액들이 이동하는 통로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고 체내에 불필요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각종 노폐물로 인해 혈관이 막히면 혈액 흐름이 느려지고 장기의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하면서 각종 질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심근경색과 뇌경색, 부정맥 등이 있으며 심할 경우 심장이 멈추는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혈관 노폐물 배출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주기적인 운동을 통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것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에 쌓인 노폐물과 중성지방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바로 미역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연안 국가에서 식용으로 섭취하고 있는 미역은 인체에 무수히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혈관 기능 개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산모에게 미역국을 끓여주는 풍습이 있는데 실제로 미역은 피를 맑게 하고 자궁 수축, 지혈에 효과가 있습니다. 미역 표면에 묻어있는 끈적끈적한 점액질인 알긴산 성분은 중금속과 노폐물을 배출하며 리파제 효소 활동을 저해해 지방 축적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미역의 라미닌 성분은 염기성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불안정한 혈압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고혈압 예방에 좋습니다. 그 덕분에 미역을 자주 섭취하면 좁았던 혈관 길이 열리면서 탁하고 끈적였던 혈액이 맑아지고 신진대사가 촉진되어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일본 국립암연구센터 연구에 따르면 40에서 69세 남녀 8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20년간 건강 상태를 추적한 결과 남녀 모두 해조류를 섭취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허혈성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평소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미역을 꾸준히 섭취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이어트. 미역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조금만 섭취해도 포만감을 주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미역의 알긴산 성분은 췌장 라파제 효소의 활동을 저해시켜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수용성 식이섬유인 알긴산과 후코이단 성분이 풍부해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 항암효과. 미역의 뿌리 부분인 미역귀는 베타카로틴과 후코이단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암효과가 있습니다. 후코이단은 암세포를 죽게 만들고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미역귀는 미역잎에 비해 후코이단 함량이 7배나 높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유럽 영양학 저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조류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적은 그룹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35%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해조류의 체내 항산화 기능을 높이는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위장질환 개선. 잦은 야근과 음주문화, 스트레스 등이 일상인 현대인들에게 위장질환은 결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미역의 알긴산 성분은 식도와 위장의 점막을 형성하여 위염과 식도염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속쓰림의 주요 원인인 위산을 흡착하고 중화해주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실제 위장약 처방할 때 알긴산 성분이 들어있는 약제를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전날 과음을 하고 속이 많이 쓰리다면 따뜻한 미역국을 먹으면 속이 풀리고 숙취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골밀도 강화.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7명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칼슘이 권장량의 75% 미만으로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신경 조직에 문제가 생겨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역에는 시금치의 25배, 우유의 13배에 달하는 칼슘이 들어있어 골밀도 향상에 긍정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남녀노소 자주 챙겨 먹으면 좋을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미역 섭취 방법 및 주의사항. 미역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의 흡수와 대사, 소화를 돕는데 따라서 쇠고기 미역국은 영양학적으로 좋은 음식입니다. 단 생미역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조리하기 전 물에 충분히 담가 짠맛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역을 과다 섭취 시 위장장애나 출혈, 저혈당 등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갑상선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갑상선 관련 질병을 앓고 있다면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이처럼 미역은 각종 오염물질의 섭취로 혼탁해진 우리 몸을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해주는 아주 놀라운 음식이었습니다.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맛과 영양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자주 챙겨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평소 기름진 음식과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드신다면 오늘부터 미역을 통해 혼탁한 혈액을 맑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